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새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지 요리를 아주 고급스럽고 맛있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가 가지라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주 가지를 좋아해서 여름이면 가지와 우유를 아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리도 개미허리가 됐고요. 피부도 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콩이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콩을 먹어주면서 제철 음식을 이렇게 잘 챙겨 먹은 덕으로 허리도 잘록하고 피부도 맑아 동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록한 허리를 만들고 싶고 맑은 피부를 만들고 싶으시면 올여름에 가지 요리 많이 드세요. 맛있고 고급진 요리 지금 시작할게요. 가지 두 개를 얇게 썰어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들고 얇게 썬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얇게 한 2mm 정도로 썰어주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잘 썰어져요. 가지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우리 폐를 좋게 해주고요. 그리고 안토시아닌은 우리 눈 시력을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도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100g당 15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칼로리가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살 빼는데 정말 여름에는 최고의 식재료고요. 무엇보다도 새나킴이 요리한 건 가지 요리도 정말 맛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다 자르고 마지막까지 두 개까지 다 자른 다음에 시작해 볼게요. 프라이팬이 어느 정도 달궈졌다 싶으면 식용유를 조금만 부어주세요. 기름에 튀기는 게 아니고 가지를 건조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냥 프라이팬을 코팅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올려놔주세요. 이걸 가지를 그냥 말려준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봐서 좀 놀놀해졌으면 바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불은 이제 중불로 줄여주고요. 말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말려진 것 같은 건 이렇게 접시에 담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구워서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나머지는 다 이렇게 구운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맛있게 잘 구워졌죠. 이걸 가지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할 건데 마늘 소스를 할 겁니다. 보통 두 개를 할 때 마늘 10개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양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이 두 개라도. 그래서 10개가 훨씬 넘네요.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전자레인지에 10개 할 때 1분을 데웠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분을 해볼게요. 1분을 했는데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익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져줄 건데 익은 거라서 여기에 다지면 힘을 안 들이고 잘 다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를 넣고 해도 힘이 하나도 들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다져줄게요. 그럼 훨씬 더 맛도 좋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마늘을 익혀가지고
이렇게 다져주면 훨씬 더 맛있고요. 이 마늘 소스로 빵에 그냥 발라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마늘을 매일 5개 이상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몸에서 아주 힘이 나고 그리고 면역력도 훨씬 향상된 것 같고 정말 마늘이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가지하고 먹으니까 궁합이 아주 잘 만져서 이걸 먹고 자고 나면 아침에 정말 허리가 잘록해집니다. 자, 다 이렇게 이제 다졌습니다. 쉽지요? 힘을 하나도 안 줘도 익었기 때문에 다 잘 다져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소금 주겸입니다. 3꼬집만 넣을게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한 수저, 두 수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섞어주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기름이 너무 흥건하게 많은 건 좋지 않아요. 올리브유가 마늘에 충분히 적셔질 만큼만 묻혀주면 됩니다. 근데 마늘의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두 수저 넣는데 반 수저만 더 넣을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발라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차곡차곡 잘 이렇게 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마늘을 올려놓고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목소리가 안 들려서 또 안 들린다고 하실까 모르겠네요. 비행기가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다니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 우리 동네 비행기 안 다니는데. 이 마늘이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쌀로 식빵을 만들어 먹거든요. 그 식빵 위에 이 마늘 소스를 묻혀서 먹어도 정말 정말 아주 고급진 빵이 되더라고요. 이 마늘 소스가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와 너무너무 잘 어우러져서 가지가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하고 발라진 걸 한쪽 그릇에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다 발라서 옮겨 놓은 다음에 또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아주 잘 발라줬습니다. 마늘 소스를 많이 바르면 아주 맛있어요. 조금 남았는데 남은 것도 이렇게 올려주면 좋습니다. 마늘 소스가 많으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둥글둥글 이렇게 말아주면 됩니다. 얇으니까 두 장을 이렇게 같이 합해서 말아줘도 되고요. 이렇게 옮겨놓을게요. 한 잔씩 이렇게 말아도 됩니다.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한 장씩 말아서 이렇게 먹으면 더 좋더라고요. 얇아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자,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한 장씩 다 말아서 접시에 옮겨놓고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담아봤습니다.
아이, 귀찮게 뭘 그렇게 말아. 썰어가지고 마늘 소스하고 조물조물해서 먹으면 되지.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는 것보다 요리 한 가지를 해도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은 덤으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서 요리도 이렇게 예쁘게 해서 놓고 먹어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한 요리를 제가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밥하고 먹을 때는 이것을 한 접시를 다 먹고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밥을 정말 두 수저만 먹어도 포만감이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걸 먹고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보면 얼굴이 하나도 붓지도 않고 너무너무 예뻐져 있습니다. 피부도 아주 하얀 것 같고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놀라운 건 화장실에서 부릅니다. 물을 넣어서 화장실 갔다 오면 정말 허루가 잘록해진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마늘하고 올리브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궁합도 잘 맞고요.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또 올리브유하고도 정말 궁합이 잘 맞아서 최고의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를 여름 내에 좀 많이 드시면, 살을 빨리 빼고 싶으면 가지 요리를 많이 드시고요. 오이도 많이 드세요. 지금부터 한 5월 말 6월 초까지는 오이가 아주 맛있습니다. 특별히 요리를 하지 않고 먹어도 오이가 아주 맛있거든요. 제가 다음에는 또 오이 요리하지 않고 살 뺄 수 있는 방법을, 또 맛있게 먹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먹는지, 얘를 그대로 하나를 이렇게 막아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먹고 싶어지는 맛, 입안 가득 수분감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아주 달콤해요. 그리고 가지가 정말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을까 하고 아마 해서 드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정식,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에 가도 이렇게 맛있는 가지 요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새나김만이 한 요리니까 꼭 해서 드시고 올여름에는 정말 개멸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을 빨리 빼고 싶으시면 올여름에는 가지하고 오이를 많이 드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빵하고 먹으면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식빵하고 먹으면 좋은데 그래도 식빵을 드시는 분은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저는 밀가루 빵은 먹지 않으니까 7분 도미로 제가 갈아가지고 우유하고 계란하고 소금만 조금 넣고 베이킹가루 그거 넣고서 만들면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먹을수록 맛있고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밀가루 빵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냉장고에 넣고 일주일 먹어도 맛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잘라서 샌드위치처럼 먹어볼게요. 얇게 잘라주세요. 가지를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는 거니까 한 3mm 정도로 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 빵의 크기가 샌드위치 빵 4분의 1쪽 정도 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좀 많이 올려놓으면 좋아요. 근데 저 혼자 먹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세 장만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저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만 먹어요. 그런데 제가 잘라서 먹을게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샌드위치로도 먹고요. 이렇게 먹으면서 얘를 또 이렇게 하나씩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 가지는 정말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요,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항염, 항암을 항염
항암 작용까지 뛰어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있어도 씨를 말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먹을 거면 정말 부종도 없어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살도 빠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정말 어떠한 식품보다도 빠르게 빠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맛없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자꾸 먹고 싶어지는 맛이고 그리고 마늘하고 이렇게 섞어서 드시기 때문에 정말 면역력의 최고고요. 마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면 살도 훨씬 빨리 뺄 수 있습니다. 올여름 정말 개미열이 만들고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가지오리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고요. 오이도 많이 드세요. 오이는 지금부터 한 6월 초까지 제일 맛있거든요. 맛있을 때 요리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으니까 오이도 많이 드세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정말 살을 쭉 빼서 아주 건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허리 라인으로 행복한 가을을 맞이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